이른 새벽부터 가마솥에선 김이 모락모락 진국 우려내는 냄새가 시장 골목 안 오래된 노포의 하루를 엽니다. 잘 부탁한다. 오늘도 잘 익어가지고 손님들 마음도 몸도 다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해줄 먹거리들이야, 니네들이. 어? 어? 주문을 그렇게 외워요, 혼자. 내가 혼자 이래 하루야, 이렇게 해야 시작을. 어? 이 다 뭐 평생 해오던 거니까는. 40여 년간 매일같이 해오던 일이죠. 지금 여기 안에는 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소머리가 들어앉았어요, 소머리. 소머리. 어? 소머리가 가마솥 세 개. 삭풍에 꽁꽁 언 몸 녹여줄 뜨끈뜨끈한 소머리 국밥 될 차례 중입니다. 여기 소머리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마리요, 두 마리씩. 총 네 마리 잡아가 다름없네. 아, 그쵸. 중요한 머리를 네 개를 잡았으니까요. 두 가마솥에 푹 고운 소머리 네 개에서 나온 육수가 세 번째 가마솥에서 합쳐져 진한 국물 맛을 완성하죠. 눈으로 이 육수 이래 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먹어보는 것이 아니고 육수의 색깔 농도만 봐도 진하다. 이게 또 너무 막 많이 딸긴다고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월의 내공이란 이런 거죠. 시장에서 40여 년간 뚝심 있게 지켜온 맛으로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할머니의 청춘을 다 바쳐 국밥을 끓여냈다죠. 굉장히 만드는 데까지도 써는 거 뭐. 우리 옛날에 다 수작업했지 뭐 모든 것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처음 시장으로 들어왔답니다. 김밥, 부침개, 뭐 닭발, 뭐 이런 거 노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 해봤어요. 뭐 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는 잠잘 것도 없지. 끼니도 해결해야지. 여섯 대고 애 둘이 하고 내 식구 올라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큰 딸은 친정에, 작은 딸은 시댁에를 떼나놓고 살았어요, 한동안. 하루 세 끼 해결하는 게 왜 그리도 어렵던지요. 노점에서 3년을 힘겹게 버틸 때쯤 늘 챙겨주던 이웃 할머니가 힘에 부친다며 맡아 해보라 했던 게 소머리 국밥. 밤낮 할 것도 없이 악착같이 버티며 국밥을 끓여낸 덕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부드럽고 쫀득한 고기와 담백하고 구수한 국물이 어우러진 할머니의 소머리 국밥. 추위에 지친 몸 달래는 데는 이만한 것도 없죠. 아, 맛있다. 예, 제가 여기 35년째 오는데 이 집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이 소머리 국밥은 소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집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예전에 그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그쵸? 탕을 끓여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차려주었던 이런 감성이 좋죠. 그렇죠. 전통시장을 찾는 MZ세대가 늘면서 SNS를 통해 입소문도 탔답니다. 할매 입맛으로 취향 저격. 할머니 음식이 생각나는 그런 맛으로 건강한 맛, 건강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맛으로 소머리라길래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맛있네요. 애들도 잘 먹어요. 맛있는 건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통하나 봐요. 고기가 사르르 녹는 느낌?
근데 고기가 쫀득쫀득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국물은 어때요? 국물은 좀 시원해서 좀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 가장 핫한 국밥은 따로 있답니다. 이거 소스님이요. 소머리 국밥이랑 순두부랑 같이 들어있어요. 시장 안쪽 골목까지 젊은 세대를 끌어들인 1등 공신. 강릉의 명물인 순두부와 할매표 소머리 국밥의 환상적인 만남. 소순이 되겠습니다. 이 색다른 맛의 조합이 궁금해 찾아온답니다. 우리 얘가 서울에서 소순이 촬영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저번에 먹고 와서 계속 소순이, 엄마 소순이. 많이 먹어. 누구만 답변하면 한현이한테 말해. 네, 서울에서 응. 이런 두... 한 번 맛보면 계속 끌리는 맛. 갈비탕을 그때 꽈놨는데 소순이 촬영해가지고 온 거야. 강릉에 할머니가 보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소순이 먹고 싶어 오는 거지? 에이, 진짜야? 그런 거였어? 둘 다. 깜짝 놀랐네? 쫀득한 소머리 고기 맛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순두부의 맛이 의외로 찰떡궁합이래요. 이름까지 입에 착 달라붙는 소순이의 탄생. 할머니가 아닌 이분 손에서 나왔답니다. 우리 큰 사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소문만 쭉 해가지고 7년 동안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퍼진다 쭉 퍼졌던 중인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들이 어느 날 보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위에 올라가 있고 이제 나름 이제 제가 그게 좀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장모님 손맛 지키고픈 사위의 아이디어로 택배도 시작했죠. 생각도 못했지. 보기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얘기 하니까 내가 덩달아 젊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나오는 거지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골들 뿐이었던 시장 골목이 젊은 열기로 뜨겁습니다. 강릉 중앙 성남시장은 지난해 20, 30대가 가장 많이 찾은 전통시장 중 한 곳. 점차 시장 구석구석까지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답니다. 긴 세월 아재들의 성지였던 할머니의 오래된 밥집.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젊은 분들이 더 많네. 이제 젊은 분들이 더 좋아하죠. 어떻게들 알고 찾아오는지 할머니도 신기할 정도랍니다. 한 4년 전쯤부터 검색을 하다가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우연히 왔는데 그때부터 단골이 된 거죠. 근데 우선 이 분위기도 다른 것 같아요. 요새 약간 레트로 이러면서 솔직히 저도 약간 이렇게 옛날 외갓댁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정겹거든요. 청춘들을 사로잡은 맛은 아재들의 해장탕. 삼숙이 탕. 삼숙이라 불리는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입니다. 삼숙이 탕 잘 끓이시는 이모님. 몇 년 되셨어요, 두 분이? 아, 두 분이 한 28년째. 네, 삼숙이 데리고 올게요. 삼숙이 데리러 향한 곳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어시장. 이게 삼숙이에요.
맛있어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요. 어르신 아낸 고기 해서 이것도 저기 뭐냐 이거는 양식도 못하고 이러는 고기니 그냥 받아서 그는 고기 해서 맛있지. 겨울이 제철로 뼈가 많고 살이 연해 매운탕이나 소풀이 국으로 그만이랍니다. 정식 이름은 삼시기. 지역에 따라 경남에선 팽수, 전라도에선 삼시기, 강원도에선 삼숙이라 부르죠. 옛날에는 이거 잡으면은 맛이 없다고 안 드셨대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없어서 못 팔았대. 그리고 이게 우리 집 보물이에요. 우리 집 보물. 이 삼숙이가 없었다면 자식들 공부시키고 건사하기 어려웠을 거랍니다. 가습지 하다가 학교가 이사를 가게 됐어.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지니까 이제 식당으로 들어갔지. 횟집을 열고 식사 메뉴로 내던 삼숙이탕이 입소문을 타면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답니다. 삼숙이탕의 비결은 뭐예요? 뭐 다른 게 없고 저희는 고추장을 담아요. 오직 삼숙이탕을 위해 만든 비법 고추장으로 2년간 숙성, 구수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파, 마늘, 미나리 넣고 매운 고춧가루로 칼칼함 더하면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강릉 향토 음식 삼숙이탕 완성. 어서 오세요. 단골을 부르는 맛이라죠. 저는 요 가깝게 근무를 했었어요. 사무실을. 그래가지고 점심때라는 거 직원들하고 와서 먹을 때 뭐. 근데 은퇴하시고도 먹기도. 그렇죠 뭐. 아니 은퇴한다고 밥 안 먹나요? 더 잘 먹어야지. 아유 고맙고 말고죠. 아, 저희는 이렇다 단골 손님이 계셔서 이래 잘 형성하니까. 몇 분 오시나? 다섯 분이라고. 35년을 찾아와 준 고마운 단골 손님 허투루 대접할 수 있나요? 우리 5인분인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몸뚱이 하나씩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뭔지 한 머리 하나 몸뚱이 하나 이래서 그래 양이 그래 드리고 그래 양이 많지 뭐. 손님들이 그 덕에 더 많이 오셔. 그렇죠. 손 큰 할매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진 푸짐한 삼숙이탕. 겨울 칼바람에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아유, 깊게 우러나는 맛. 그냥 요새처럼 조미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숙성시킨 맛, 그 맛입니다.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누가 삼숙이 잡수나? 이 젊은 손님도 그 맛을 잊지 못해왔답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진 봐, 사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비주얼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찾아왔어요. 처음에요? 원래 이런 데가 맛집이잖아요. 인생을 바친 손맛을 젊은이들까지 알아주니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힘드니 그만하시라는 자식들 성화에도 꿋꿋하게 이곳을 지키는 힘이랍니다. 일하니 고맙지요 뭐. 이 나이에 가만 들앉아서 뭐, 뭐 친구가 있겠어 뭐 있겠어 몸이 좀 힘들어도 나오면 금방 하루 회복하고 그래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두 분은? 몸 아플 때까지 해야지. 우리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